11월 23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왕의 대결. 다니엘 10장이 천상의 전쟁 이야기였다면 11장은 앞으로 출현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시대부터 북방 왕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몇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사람 모양을 한 천사는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 원년에 그를 도왔다고 말하며 바사 제국에서 일어날 일을 전합니다.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은 그 이전 왕들보다 부하고 강해 헬라 제국을 공격하지만 반격을 받고 결국 능력 있는 왕인 알렉산더가 이집트와 바벨론과 인도까지 이르는 큰 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나라는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고 부하들에 의해 네 개로 나뉘고 그중 이집트 중심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 중심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두 왕조는 정략 결혼을 통해 화친하기도 했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반역으로 다시 격렬한 전쟁이 오래 지속됩니다. 두 왕조의 전쟁으로 사이에 낀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셀레우코스의 세력이 커지면서 시리아가 영화로운 땅인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열강들에 끼어 격동의 시기를 보냈는데 열강들의 술수와 음모와 배신과 전쟁의 역사는 결국 헛될 뿐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인도 이 땅의 악한 체제 속에서 비슷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가사도 헬라 제국도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도 멸망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세상 뉴스에 탐닉해 일희일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